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내년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가 1분 노스트라다무스가 돼서 이 영상을 성지로 만들어볼게. 자, 먼저 내년 로또 1등 당첨번호부터 부른다. 98, 23, 29, 37, 40, 45.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메달 순위 집계 결과,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할 거야. 드디어 상온 초전도체가 학계 검증을 받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앞두게 될 테지. 그렇게 세계 최고 대학은 하버드에서 고려대가 되고 한국의 위상은 급부상하게 돼. 갑자기 푸틴이 더 이상 민간에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중단할 거야. 로인의 물가가 점차 안정화되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공식으로 사과할 거야. 2024년 세계부자 1위인 일론 머스크는 K컬처의 눈을 떠서 한국 문화에 대가 없는 무한한 투자를 시작하게 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한번 찍을 거고, 더 확대된 임신 출산 장려 정책으로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상승하게 됐고, 한국의 연간 미제 사건 해결 건수가 내년엔 최다를 찍을 것이고, BTS 진해 군 전역 후에 발매한 첫 음원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될 테지. 2024년 한국은 물가 인플레이션 GDP 성장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경제 성적을 OECD 35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돼.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함으로써 모두가 기뻐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건 내 이야기인데, 2024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가 생겨서 쏠